우리는 지금 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인류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신기술로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를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앞서가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AI 혁명,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는 경기도 시흥시. 이곳에 서울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는 자율자동차의 운행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도로 인프라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4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차 연도에는 승합차를 포함해서 7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오이도역에서 105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험장 상황실에서는 시험 차량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제 도로처럼 만들어진 시험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쌓습니다. 이후 실제 주행 환경에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시흥시 백옷동에 사는 김하영 씨가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때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는데요. 오이도역에서 백옷 친도시 주거지역까지 주야간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입니다. 학업이랑 알바 병행할 때 집에 늦게 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 택시를 타긴 좀 위험하고 불안해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종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보행자가 혼재한 도시의 교통 상황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로 달립니다. 이때 교통신호 정보를 받아 교통신호에 맞춰 정지하거나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의 짧은 운행시간과 긴 배차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이 시범 서비스는 앞으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승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그리고 늦은 저녁에 집에 혼자 귀가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센터의 주요 역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가지고 그리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정말 AI가 기술이 네. 일상의 우리 생활로 이렇게 훅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깊숙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와 산업화 정도만 지금 남은 단계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제주 도로에서도 이 실증 테스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키트 딱 이러면 키트 문 열면 차가 좋아져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에서 보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보게 되도록 하고요. 자, AI 두 번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도 첨단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동북아 최고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드론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드론과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를 통해 제주도의 자율주행 드론의 운영과 스마트 시티 구축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하면 자율주행 드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상에서 라이다나 기타 이미지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 제주도에서도 이제 시연을 했지만 드론 택시나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무인 드론들을 자율로 운영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지상에서와 같은 2차원적인 공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 건물들도 있고 언덕도 있고 제주 같은 오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3차원적인 공간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자율주행 드론에 대한 제어, 컨트롤, 그 다음에 자율비행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항공 촬영뿐 아니라 수색과 구조, 동식물 보호, 무범 지역과 산불 감시, 택배, 그리고 가상현실 서비스까지 인공지능과 결합해 무궁무진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가상의 현실 공간에 실제 인간이 같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간이 참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거기엔 AI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AI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 공간에 버켓에 다 들어갔을 때 진정한 가상현실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개발이나 노력 부분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가상현실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성장한 산업 중 하나가 물류 분야입니다. 기업 간 물류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도 어느 때보다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업형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주문을 눌렀을 때 현재 21개의 경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개의 경로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따라서 배송 물품의 종류나 배송 가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출발 옵션의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는 배송 경로나 이런 것들이 50%를 절감할 수 있고 45%, 42%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송 경로에 대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출발지에서 여기 이렇게 갈 때 이런 현재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최적화돼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빅데이터로 경로 최적화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도상에서 물류 배송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데요. 그동안 누적 배송 건수만 100만 건이 넘고 누적 배송 거리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배송 거리가 지구 한 140바퀴 정도의 누적 배송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고객에게 최적의 배송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배송 파트너를 위한 배송 경로 최적화 등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빅데이터 수집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방언을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입주 기업이 참여해 제주 사투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구축 산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마다 음성 데이터, 방언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언 데이터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음성을 녹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녹음된 데이터는 제주와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요. 제주 방언을 사용해서 두 분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는 근데 뭔가 딱 정해진 스타일이라는 게 없는 거 알마? 뭔가 너 딱 보면 보여. 다시 막 요즘에 막이 보면서 대화 내용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해 AI에게 학습시키면 제주어도 보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또 지켜내기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잘 되는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그 결과가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르는 분야를 더 개척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늘어나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생겨서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를 타고
주문한 물건을 드론으로 받는 편리한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과 기업들의 가슴 뛰는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